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DSM-5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음성 증상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음성 증상은 조현병과 연관된 병적 상태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나 다른 정신병적 장애에서는 덜 뚜렷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특이적 이 말이 아까 그 특이적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음성 증상은 조현병에 거의 국한돼서 나타난다. 딴 데서는 안 나타난다. 이 이야기죠. 근데 음성 증상 중에 제일 뚜렷한 게 감퇴된 정서 표현과 무의욕증.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감퇴된 정서 표현과 무의욕증 같은 두 가지 음성 증상이 조현병에서 특히 뚜렷하다. 그러니까 정서 표현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의욕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하려 한다. 이거죠. 감퇴된 정서 표현에는 얼굴 표정, 눈 맞춤, 말의 억양, 정상적으로 말에 정서적 강조를 주는 손과 머리 및 얼굴 동작의 감소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냥 무덤덤하게, 단조롭게, 톤도 뭐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단조롭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좋아서 말을 할 때도 무덤덤하게, 힘들다는 말을 할 때도 무덤덤하게, 감정이 안 느껴진다. 이런 거죠. 감정 표현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무의욕증은 동기가 부여된 자기주도적이며 목적의식이 있는 활동의 감소이다.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장기간 앉아만 있으면서 일이나 사회활동 참여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멍하니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이야기야. 아무것도 안 할라 한다. 손 하나 깠다가 안 할라 한다. 어디 뭐 세상 일에도 관심 없고 밖에도 안 나갈라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이야기죠. 무의욕증. 영어로는 avolition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음성 증상으로 무언증, 무쾌감증, 무사회증 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무언증은 감퇴된 언어 표출로 드러난다. 말수가 적어진다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감정 표현이 적어지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의지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적어지는 것, 음성 증상은 다 적어지는 거죠. 안 할라 하는 거죠. 그래, 감정 표현이 없고, 의지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없고, 요번에 말수가 없고, 말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는 거죠.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고, 나중에 심하면 그것조차도 대답도 안 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무쾌감증은 긍정 자극에 대한 즐거움 경험 능력의 감소 혹은 종전에 경험한 즐거움의 회상 저하다.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전혀 즐길 줄 모른다. 전혀 좋은 줄을 모른다. 무덤덤하다. 그 이야기예요. 무사회증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흥미에 뚜렷한 결여를 지칭하고 무의욕증과 연관되기도 하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제한된 기회의 증을 짓 뜻이다. 자, 무사회증이라 해서 사람들 만날 생각을 안 한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안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 요 이야기인데 요것은 무의욕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무의욕증하고 연관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제한된 기회의 증을 짓 뜻이다. 오랫동안 혼자 있다가 보니까 이게 심해져서 그럴 수도 있다. 요 표현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음성 증상이라 하면 뭐 다른 여러 가지로도 이야기하는데 이 DSM-5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특징적인 거 두 가지를 들자면 하나는 감퇴된 정서 표현. 감정 표현이 없다. 감정 표현이 줄었다. 얼굴 표정도 없고 표정이 줄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려 한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말수가 줄었다. 그 다음에 즐길 줄을 모른다. 즐거워도 즐거운 줄을 모른다.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이 이제 음성 증상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 부작용하고도,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 우울 증상하고도 감별 진단을 해야 돼요. 제가 조금 돌아가서 여기에 제 생각을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조현병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가만히 보자고요. 조현병의 기본적인 한 가지 특성이 원래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 조현기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병이 되기 이전이라도 조현 쪽에 기질이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생각이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으로 모든 걸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생각이 많은데 관계가 없는 것들을 자꾸 관련 지어서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단점이기보다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리고 이제 생각이 집요하다. 한 군데 생각이 꽂히면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몇 달을, 몇 년을, 10년을, 20년을 그 생각만 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수학 문제 하나 붙들고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그 문제 풀겠다고 보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동물의 뭐 곤충을 관찰했다. 곤충의 어떤 부위 하나만 가지고 10년 세월, 20년 세월을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학적 발견이 가능한 거고 과학적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단한 과학자들은, 제가 볼 때 조현 기질 없으면 대단한 과학자가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부 잘한다, 대학 교수다 라고 하더라도 남들을 단지 모방하는 수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거 없이 그냥 주어진 거 달달달달 암기하고 그냥 주어진 거 잘 이해하고 해서 성적 잘 받고, 대학 교수가 돼도 자기 거는 없고 맨날 이 책에서 읽고 저 책에서 읽어가지고 읽은 것만 남들한테 전달하는 수준에서,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거의 80-90%는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의 모범생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건 없어요. 그냥 기존의 거 잘 습득해서 남한테 잘 전달하고 기존의 거 잘 습득해서 잘 써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지키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특이하다, 괴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 게 엉뚱하다. 생전 남들은 애초에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쳐다도 아마 기발하다, 엉뚱하다, 황당하다, 뭐, 기이하다. 이게 창의력의 바탕이라고요. 엉뚱하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전혀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전혀 관계가 없는 걸 관계 지어서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게 방향을 잘못 잡아, 잘못 가면 이게 망상이 되는 거고,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아가면 이게 과학적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찌됐건, 그게 망상이든 과학적 발견이든 뿌리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현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생각으로 하여튼 끝장을 보려고 한다. 자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생각을 물고 늘어진다. 이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납득이 될 때까지 못 물고 늘어져요. 몇 번 생각하고는 막 포기하고 지나가지. 납득될 때까지 못 물고 늘어져요. 이게 기본 특질인데, 제가 볼 때 이쪽 라인이 이제 그 기본 특질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잠정적으로 중간에 잘못된 몇 가지 전제가 있었다든지 등등해서 중간에 현재 오답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 문제 풀다가 현재 중간에서는 오답이에요. 뭔가 잘못 적용. 근데 계속해서 갈 때 정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망상하는 사람이 영원히 오답인 채로 머물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 망상 끝없이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가면은 정말 더 큰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환청 같은 경우에도 뭐 소리가 들리는 건데, 이것도 뭐 하여튼 그래서 이 라인은 생각이 기본적으로 많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현재 오답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런 거죠. 요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라인은 뭐냐면
자, 여, 이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데 생각의 논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만 기본 전제가 몇 가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감각 경험을 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생각의 중간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지 않을까라고 논리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남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생각이 억수로 많아요.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와해 쪽은 디스오거나이즈 됐다. 깨지긴 했지만 생각 자체로는 많아요. 그런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생각들이 자 망상적으로 그러니까 요것과 요거를 연결시켜 생각해야 되는데 연결은 안 되고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그냥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 말잇기처럼 이 생각에서 다음 생각 넘어 다음 생각 다음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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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지금 어떤 뭔가 결론을 얻는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생각이 깨졌다. 생각은 많은데 생각이 깨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 그룹은 뭐냐, 음성 증상 쪽은 반대로 생각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이 이것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몸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계속 몸을 쓰다가 보면 사람이 쉬고 싶어 쉴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의 기본 특징이 생각을 엄청나게 해대는 건데 생각을 엄청나게 해대다 보면 생각을 쉬어줘야 될 수도 있겠죠. 생각을 말하는 상당 부분 쉬어주고 있는 쪽이 이쪽인 것 같다는 게 음성 증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긴장증 있잖아요. 긴장증은 제가 볼 때 생각의 정지예요. 비유하자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도 닦을 때 수행할 때 명상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잖아요. 삼매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람이 그 반응이 없잖아요. 누가 반응이 외부에서 뭐래도 반응이 없다면 자기 자신도 삼매에 있다가 깨어났을 때 아무 뭐 텅 빈 경험 일종의 삼매처럼 거의 생각이 거의 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생각이 확 줄은 거고 긴장증은 거의 생각의 정지 상태라고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사고정지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사고정지가 이게 긴장증, 이 음성증상이 많이 심해서 결국은 긴장증처럼 갈 때 사고정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증상으로서의 사고정지. 그 다음에 약을 세게 먹으면 사고정지가 나타나는데 사고정지에 있었던 애들 보면 순간적으로 1분이든 2분이든 너 지금 뭐하고 있나? 방금 뭔 생각했나?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이 텅 비었다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래요. 운동화 끝매다 말고 아무 생각이 없는 채로 1분 내지 2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생각이 다시 돌아와서 퍼뜩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고 다시 운동화 끈을 매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서 너 지금 뭐하고 있나 해서 퍼뜩 아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하기도 정신이 싹 비어버린 그런 상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도 요만큼 하고 생각을 적게 해도 요만큼은 늘 계속 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은 생각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을 때는 4-5배, 10배까지 많아요. 많다가 줄으면 정말 10분의 1까지도 준다,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생각이 많고 생각이 적은 걸로 이 차원을 이해를 하면, 그렇죠? 요쪽은 생각이 많은 쪽이고, 요쪽은 생각이 적은 쪽인데, 지금은 긴장증을 요 안에다가 넣어놨죠? 긴장증은 생각이 거의 제로가 된 상태고. 요렇게 생각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쪽은 생각이 많은데 논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먼 거를 논리로 엮어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관계 없는 생각을. 근데 관계 없는 거를 엮었다 할 때, 보세요. 잠깐은 딴 이야기지만, 제 경우에 제가 다음 카페에 사라이 열쇠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라이 열쇠.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카페인데 카페 이름이 사라이 열쇠예요. 사라이 열쇠 치면은 영화 제목인데 2011년도인가에 나온 프랑스 영화거든요. 유대인 학살, 유대인 박해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1942년도에. 유대인 박해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일어날 때에 9살짜리던 소녀의 삶을 어떤 기자가 추적하는 식으로
이제 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참 좋았던 거는 흔히 유대인 박해 사건을 다루는 영화이거나 이런 막 독일 사람들에 대한 미움, 증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미움이나 증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대단히 이제 어떤 그 따뜻한 어떤 가족애라든지 따뜻한 시선을 지닌 영화예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한 2시간 동안 마음이 아파서 담배만 피우고 있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었고 정신장애인들 때문에 조현병, 초울증 당사자들 때문에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942년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같은 프랑스 국민이면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했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이 조현병, 조울증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연결되어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고요. 그랬는데 프랑스 정부가 그 당시에 있었던 1942년도에 그 하루에 17,000명인가 되는 한 도시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종합운동장에다가 모아가지고 3일 동안에 실어 날랐어요. 아우슈비츠로. 그걸 프랑스 경찰들이 직접 했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남부 프랑스에 있던 프랑스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잡아서 계속 이제 독일로 실어보내는 첫 사건이 그 1942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프랑스가 당시에 그렇잖아요. 북부는 나치가 독일이 직접 통치했고 남부는 괴뢰 정권, 비시 정권, 독일에 항복했는 프랑스 정부한테 남부 통치를 맡겼거든요. 그런데 지시는 다 독일이 하는 거죠. 여기 허수아비 정권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인가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안 했어요. 당시에 남부 프랑스에서 비시 정권이 독일 같은 프랑스 국민인데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로 보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독일이 시켜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랬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독일의 잘못이다 이러고 정부가 사과를 안 했는데 2005년도인가 2000몇 년도에 가서 프랑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요. 이것은 우리 프랑스 정부가 들어서 했는 일이고 프랑스 경찰이 자행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프랑스 역사에서 치욕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위령탑을 세워준 거예요. 공원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기념해서 만든 영화가 사라의 열쇠라는 영화예요. 그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 유대인 사건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를 관계 지어 생각하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울증이 조금 있었지만 저도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조금씩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아무튼 관계 없는 걸 관계 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살아의 열쇠가 조현병 조울증 카페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없는 거를 관계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엉뚱함이지만 이게 때때로는 망상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게 매우 좋은 모든 새로운 발견, 새로운 거에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현 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내지는 조울 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 없는 걸 관계 지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울 특질을 가진 사람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10이라면 조현은 100이거든요. 이게 관계 없는 걸 관계 지어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조울이 이 관계 없는 거 관계 지어서 생각하고 해서 조울 지닌 사람들이 음악계에서도 새로운 음악 장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답습을 못해요. 조울, 조현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남아던 거 답습을 못해요. 자기 안에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또 자꾸 떠오르는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하겠어요. 일을 할 때, 주어진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울, 조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해서 한데 이게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건 미술을 하건 문학을 하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다고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장르를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만들어내는데 조현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과학 쪽에 제가 볼 때 제대로 기본 교육만 받고 이게 뭐냐면 이게 과학에 관심이 있어도 기초 교육이 안 되면은 계속 엉뚱한데 피리 꽂히는 거예요. 무동력 기구 만들겠다. 이거 물리학 지식만 조금만 공부하면 무동력 기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 텐데 물리학 지식이 워낙 기초 공부를 안 해놔 놓으니까
평생을 무동력 기구 만들겠다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맨날 엉뚱한 발명품들 만들어내는, 물론 이제 그러다가 부수적으로 딴 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상당히 훌륭한 과학적인 발견들 중에는 그렇게 부수적으로 만들어진 게 꽤 있어요. 내가 원래는 이거 만들라 했는데, 나중에 돼서 엉뚱한 게 만들어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화학이잖아요. 연금술. 화학의 출발점은 연금술이에요. 금 만들겠다고. 그냥 뭐 이거 섞고 저거 섞어가지고 무조건 금덩어리 만들어내겠다고 막 별의별 거를 다 갖다가 섞어 넣는, 이게 근 천년 가까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막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발전했는 게 화학이거든요. 금 만들어내겠다는. 원래 금 만들어내려던 목적은 달성을 못했지만 그 바람에 억수로 이상한 거 많이, 지금 뭐 화학이 엄청나게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뭐 플라스틱도 만들어냈고 뭐도 만들어냈고 우리는 지금 무수한 화학 물질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이게 다 연금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했는 걸 꼭 달성 못 하더라도 뭔가를 목표로 기를 쓰고 할 때 부수적으로 다른 성과를 얻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제가 하려 했던 거는 이 엉뚱함이라는 면에서 볼 때, 아무튼 조울증의 엉뚱함은 지금 천재성으로 각광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은 조울증에 대한 책들이 한, 조울증과 천재성과의 관계성을 한 책들이 한 10여 권 나오잖아요. 10여 권도 제가 본 것만 해도 10여 권대요. 그러니까 꽤 많이 나와요. 조울증과 천재성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책들에서는 조울증 이거 꼭 치료해야 되나. 이게 조울증이라고 하는 게 한 개인으로 봐서는 인생이, 조울증을 지닌 사람은 인생에 파란곡절, 우여곡절이 많거든요. 하도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막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인생이 막 성공할 때는 이만큼 흥했다가 깨질 때는 왕창 깨지고, 그러니까 막 인생에 파란 곡절이 많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 봐서는 힘든 삶인지 모르지만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조울증이라고 하는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는 거다. 끊임없이 인류가 발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조울증을 과연 치료해야 되느냐.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조울증은 치료 안 하고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조현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현이 보면은 제가 볼 때 과학적인 쪽에 기초 지식만 잘 갖추고 들어가면 과학적인 쪽에 탁월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게 조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밀 작업까지, 조현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완벽성이에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청소 하나를 한다. 완벽하게 해야 돼요. 대충하고 못 끝내요. 자, 뭐 기계 밀링 작업을 한다. 완벽하게 해야 돼요. 내가 반도체 부품 하나를 만든다.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훨씬 더 양질의 부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는 거는, 아, 저 사람이 만든 건 믿고 쓸 수 있다 할 정도의 남들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그래서 그런 많은 좋은 점을 지니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엉뚱함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이들이 가진 이 엉뚱함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새로운 발견의 기반이 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다시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서 조현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큰 특징인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데 현재 중간 오답인 상태지 그래도 논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논리 유지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쪽은 생각이 많은 그룹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대신에 생각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또 한편 일을 많이 하고 나면 쉬어줘야 되듯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꺼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음성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완전히 꺼버린 게 긴장증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요래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멀쩡해요. 대화 요쪽만 가지고 있는 사람 멀쩡하고 오히려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대화하면 남들한테 절대로 안 지죠. 딱딱 자기 논리를 갖다 붙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보 같다 했잖아요. 남들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고, 이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은 거죠.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생각은 많아요. 하여튼 그 바보같이 보이고, 요도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남들한테. 근데 바보같이 보이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이 음성 증상을 지닌 사람들은 바보 같은데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요런 바보 같은 거고, 요는 바보 같은데 오만대를 쏘다니고
오만 말을 짓거리고 오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아주 그냥 그런 광대 같은 바보라 해야 되나? 요는 멍하니 가만히 있는 바보 같은. 어찌됐건 겉보기에 바보처럼 보인다. 바보처럼 보인다. 그런데 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약 먹이잖아요. 자, 약을 먹이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약은 여기 제일 잘 들어요. 이 증상은 약 먹이면 제가 볼 때 거의 즉방에,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와해된 행동, 와해된 언어, 이 와해 증상을 잘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미쳤다 하면 이게 대표예요. 이게 대표가 아니고. 이게 대표인데 요새는 약이 좋으니까 약 먹으면 이 증상들이 싹싹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논문이라든지에서도 이것만 다루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지 이쪽에 관심을 크게 안 갖는 이유가 약만 먹이면 싹싹 없어지는데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긴장증도 약만 먹이면 금방 없어지고 약만 먹이면 싹싹 없어지니까 이쪽에는 크게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약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에 잘 듣는 약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물론 여기 잘 듣는 약도 개발하고 싶어 하지만 특히나 이쪽에 잘 듣는 약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에 초점을 두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재활하는 사람들, 정신 재활, 다시 사회 복귀 훈련시키고 재활하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은 여기에 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쪽은 약 가지고 하는 사람도 별 관심 없고, 재활하는 사람도 별 관심 없고, 심리 상담하는 사람도 별 관심 없고, 이쪽은 지금 그렇다는, 약이 잘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약을 먹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한테 약을 먹이든 이 사람들한테 약을 먹이든 요놈 약이 효과가 없으니까 뭐 그런데, 약을 먹이면 약물 부작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것도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이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약물 부작용이 꼭 뭐냐, 음성 증상하고 비슷하게 보이게 이렇게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사람이 말수도 적어지고 표정도 없고, 근육이 뻣뻣해지니까 표정도 없고 말수도 적어지고, 뭐 일하는 것도 하기 싫어하고 몸이 무거워지니까, 약 때문에 진정작용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니까 무의욕증처럼 안 움직일라 하고, 이것도 바보처럼 이쪽에, 이것도 바보처럼 보이죠. 이것도 바보처럼 보이죠. 이것도 바보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 바보처럼 보여서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였더니 형태가 좀 다른데, 이쪽 바보를 꼭 약물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바보 같은 모습은 이 음성 증상하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얼른 보면 이쪽 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편 모습을 보이던 바보가 이쪽 편 모습을 보이는 바보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요, 약을 먹이면. 그래서 자, 아무튼 이 겉보기에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는 이런 게,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조현병이 딴 사람들로부터 낮춰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낮춰 보기 쉬운데,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쪽에 절대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존의 학문 풍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특히나 의료 모형에 대해서. 의료 모형은 결합 모형이거든요.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로부터, 출발 자체가 보통 사람들을 정상이라고 놓고 이게 온전한 거라고 놓는 거예요. 보통 사람을 정상이다, 온전하다라고 놓고 보통 사람과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이거 잘못된 거다, 생각이 너무 적은 거 잘못된 거다, 생각은 항상 요거하고 요것만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하고 잘못된, 다르다는 거를 잘못됐다라고 놓고, 그냥 단지 또 잘못됐다라고 놓고 이거는 보통 사람들보다 뭔가 못한 것처럼 결함,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테레비 고장났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 저대로 두면 안 된다, 요 시각이거든요. 의료모형이 결함모형이라고요. 남보다 못하다, 보통 사람보다 못하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처럼 만들어야 된다를 목표로 하는 게 의료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여서 보통 사람처럼 만들고, 근데 약을 조금 썼더니 보통 사람처럼 안 되더라, 더 세게 쓰고, 그래도 안 되더라, 더 세게 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보통 사람처럼 만든다는 미명하에 했는데 사람을 어리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 비슷하긴 한데 보통 사람 중에는 저 꼴찌로가 있는 저 바닥에 있는 저 뭐 그냥 남들 보통 사람인데 뭐 저 뭐 리더급 때는 리더급 때는 보통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 꼴뱅이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댕기는 앉으라카면 앉고 일어서라카면 이런 보통 사람처럼 만들면서 이걸 치료라고 하고 있는 이걸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인데 자 보통 사람처럼 보통 사람만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 많다는 성향. 생각이 많고 서로 이 생각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결론을 얻을 때까지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을 때까지 이 생각을 평생이라도 한 가지 생각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사람 이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한편으로 보면 가치로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단히 가치로운 일이에요. 여기에서 과학적 발견도 나오고 또 우리가 흔히 한 가지 생각 붙들고 길을 쓰고 붙들고 하는 게 수행에서는 그 뭐죠? 사마타 수행? 우리 집중명상 이 한 가지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 비슷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하고 하여튼 좀 원래부터 좀 다른 사람들인데 이거를 이게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저는 이 이야기예요. 그 강점은 애초에 들여다볼 생각 안 하고 잘못됐다고 무조건 보통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을 붙이는 게 과연 보통 사람처럼 만들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만들라는 시도와 같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럼 왼손잡이로 잘 살아가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첫 번째 치료를 시작할 때 자존감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된다. 자아정체감 손상을 보통 사람보다 못하다는 내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주지 말아야 된다. 아 내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특질이 상당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나한테 맞는 인생 진로를 설계해서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존감 손상이 없는 방식으로 조현병을 설명을 해주고 또 그렇게 그들을 대우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자신의 특질이 사회와 잘 융화되면서 자신의 특질을 잘 발휘해서 강점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은데 치료를 받으러 가면 애초에 뭔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해서 자존심 왕창 망가뜨리고 자아정체감 망가뜨리고 그래서 치료를 안 받으려고 기를 쓰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는 아이고 나는 바본가 보다 나는 문제덩어리인가 보다 해서 자기를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서 10년 20년 마음고생하다가 간신히 나중에 아이고 내 병이 있지만 그래도 나도 인간인데 이렇게 그나마 자존감 조금 회복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게 약물을 처방함과 동시에 자존감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들어간다는 게 제가 지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병 주고 약 준다 우리가 약 주고 병 준다 하지만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약 주고 병을 동시에 처방해서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그 병에서 벗어나느라고 그 마음고생을 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과연 하는 게 이게 정당하냐라고 저는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자, 이거는 이것대로, 이거는 이것대로, 이거는 이게 다를 뿐이라는 관점에서 항상 접근을 해야 되지. 못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다면 허용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잘못되었다라고 보니까 허용을 못 해주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 남들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는 남들과 같지 않아도 된다. 생각 많이 해도 된다. 또는 생각 안 해도 된다. 된다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생각을 많이 해서 엉뚱한 생각한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해로워서 남들한테 해야 되는 거 없고 지한테 해야 되는 게 없으면 그걸로 된 거지. 생각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있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해로워서 그걸 억지로 자꾸 생각 없애려고 억지로 생각 많이 하게 하려고 왜 자꾸 억지로 뭘 하게 하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지 생긴 모습 그대로 살게 하면 생각이 많았던 놈도 생각이 줄어들고 생각이 적었던 놈도 다시 생각이 늘어나고 그래 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돌아와서
지금 생각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한번 구분해 제 생각을 표현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 증상을 감별해야 되는데 어찌 됐건 음성 증상이라면 일단 다섯 가지 음성 증상이 이겁니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감퇴된 정서 표현, 무의욕증, 무언증, 무쾌감증, 무사회증 이런 다섯 가지 음성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 증상이 얼핏 봐서 잘 구분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우울 증상하고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우울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조금 뭘로 구분하느냐? 우울 증상을 지닌 사람들은 그래도 집적거리면 반응이 있어요. 자꾸 말 붙이면 자기 이야기도 그래도 하고 아무리 귀찮아도 말하고 그러니까 우울 증상을 지닌 사람들은 같이 대화를 나누면 내한테 슬픈 기분이 느껴진다. 그의 우울이 우울 정서가 같이 아 나도 마음이 아프다든지 같이 나도 우울하게 된다든지 우리가 왜 저 기분이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우울해져요. 또 기분 좋아서 방방방방 뜨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기분이 벙벙 떠요. 이런 자리에서도 기분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도 모르게 나도 우울한 기분이 들고 슬픈 기분이 들고 그 사람의 우울과 슬픔이 나한테 느껴져요. 왜 그 사람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 하는지 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지 왜 겉보기에는 어차피 정서 표현도 없고 의욕도 없고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우울은 내한테 그 기분이 느껴진다는. 근데 이 사람들은 해도 정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서 표현이, 정서가 확 줄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덤하다고요. 계속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눠도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서 교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약물에 찌든 사람들. 약물에 찌들면은 완전히 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우울한 거하고도 비슷해 보이고, 이거하고도 비슷해 보여요. 약물에 찌들면. 특히나 약의 이 진정작용. 진정작용이 심하면 사람이, 진정작용이 심하면 기본적으로 진정작용은 몸에 오거든요.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싫죠. 이게 진정작용 기본적으로 몸에 오기 때문에, 근육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계속 누워있고 싶고. 자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런 게 무의욕증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이 오면 근육이 전체적으로 뻣뻣해지거든요. 그리고 근육이 뻣뻣하니까 얼굴 표정이 없고 감퇴된 정서 표현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진정작용은 비슷해 보여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고정지 약물 부작용에 의한 사고정지와 여기에 아까 음성증상 내지는 긴장증 완전히 사고정지라 하면은 긴장증으로 봐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많이 줄어드는 이것과도 비슷하게 보이고 약물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것도 근데 약물 부작용은 알아요 본인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은 겉보기 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대화를 나눠보면 안다 하는 거예요 대화 나눠보면 여는 기본적으로 텅 빈 거예요 생각이 없다 여는 우울하고 힘들다 괴롭다 여기는 몸이 힘든 거죠. 이 사람들은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몸이 근육이 힘든 거. 그래서 다 이야기 나눠보면 스스로는 알아요. 스스로는 내가 우울하다. 우울한 사람 내가 우울하다는 걸 알고 약물 부작용 있는 사람 내가 좀 약을 많이 먹었다는 걸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근데 겉보기로 보면 비슷한데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대처법인데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제가 힘들어서 한 5분 내지 10분만 쉬게, 한 10분 쉬겠습니다. 이 설명 중에 하나 조금 보충해야 될 게, 긴장증하고, 때때로 보면 강박증 증상하고가, 강박증이니까 이렇게 서로 겉보기에 비슷하거든요. 비슷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강박증은 긴장증, 아까 긴장증 때문에 가만히 있거나, 어떤 행동을 반복하거나 하는, 차이가 뭐냐면 강박증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해야 불안이 감소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만히 있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지금 한 1분이라든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움직여야지. 그래야 불안감이 가라앉을 때까지 자기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여러 번 이렇게 뭐 막 반복적으로 한다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내가 안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불안을 낮추기 위한 것인데 긴장증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꺼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이 그냥 멍하니 있다. 지나고 나서 본인한테 네 왜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럼 그냥 본인도 몰라요 해요. 그 다음에 네 왜 아까 계속해서 뭔가 반복해서 막 왜 그랬는데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게 텅 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순리라고 보면 제가 아까 음성 증상이 오고 긴장증이 오고 하는 게 우리가 감정도 조울증에 그렇잖아요. 조울증에 조증이 확 떠서 에너지를 확 쓰고 나면 우울증이 와서 에너지가 재충전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저는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너무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조울증은 생각보다 감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많이 쓰는 거잖아요. 에너지, 그러니까 정서적인 이런 것들을 막 감정을 동원하고 뭔가 의욕을 동원하고 감정과 의욕과 이런 거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이게 조증인데 그러면 생각이 부수적으로 이제 따라가죠. 근데 이 조현 쪽은 보면은 감정과 이런 거는 이거는 의욕과 뭐 일을 뭘 성취하겠다 하는 쪽보다는 이거는 뒷전이고 생각 자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조현 쪽은 기본적으로 연구자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론가, 이론을 만들어내고 나면 조울 쪽은 실천가, 그 만들어진 이론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사회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 개혁, 직접적으로 이게 실천하는 쪽이라면 조현 쪽은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그래서 답을 얻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론가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서 무엇이 참인지를 알기 위해서 생각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생각을 엄청나게 해야 됐으면 이 생각도 쉬어줘야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쉬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음성 증상 쪽이 아닌가. 그리고 완전히 생각을 꺼버린 상태가 긴장증이 아닌가. 생각이 텅 빈 상태가 긴장증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 이제 대처법인데요. 음성 증상에 대한 대처법. 제가 손명자 교수님하고 제가 쓴 책인데 2003년도에 출판했던 책이에요. 지금 절판돼서요. 정신분열병과 가족. 211쪽에서 219쪽에 보면은 음성 증상에 대한 대처법이 나와 있어요. 요 책 소개글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이 책이 어디 올려져 있느냐 하면은 이 사라의 열쇠라고 제가 하는 다음 카페에 사라의 열쇠가 있어요. 거기에 제 닉네임이 촛불이에요. 거기에 가셔서 이렇게 검색창에서 정신분열병과 가족이라고 치면 요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찾는 방법은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손명자 교수님과 함께 썼던 책 정신분열병과 가족 2003년도 출판 총 326쪽짜리 책을 통째로 올립니다. 정신분열병, 지금은 조현병, 자녀 형제를 둔 가족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도 많이들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손명자 교수님과 저는 10년간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정신장애인 가족 교육을 했습니다. 2인 1조가 돼서 손명자 교수님이 강의할 때는 제가 받아쓰고 처음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이 책 쓸 때 처음에 1993년도에 당시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정신장애인 가족교육책 7권을 1차 번안을 했어요. 1차 번역을 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운 일이죠. 사실은 이게 번역을 했으면 잘했든 못했든 그냥 출판한다거나 남들한테 주면 좋은데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내만 보려고 번역할 때에는 빠른 속도로 번역을
하지만 출판하려고 번역 다시 하려면 이거는 다시 교정해야 되고 속도가 뭐 5배, 10배 더 걸리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참고용으로 보기 위해서 1차 번안을, 7권을 번안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들끼리 이제 돌려보는 거죠.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7권을 번역을 해서 7권 번역했는 책을 가지고 다 읽어서 거기에 내용을 줄여서 처음에 40쪽 정도 되는 교재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한 팀씩 이제 모았는데 뭐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쳤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13주로 시작했다가 이후에 12주 교육을 하다가 그 다음에 줄여서 8주 교육으로 이제 이렇게 줄였는데 인원이 많이 모여진 게 아니고 처음에 뭐 한 팀 한 5분 모시고 하고 그러면 한 팀 모아서 교육 끝나고 나면 또 다음 팀 또 모아서 교육하고 이렇게 뭐 작게 인원이 모일 때는 한 5분 모시고 교육했고 나중에 이제 가족협회 만들어지고 나서 좀 많이 모일 때는 한 10여 분 모시고 교육했고 이렇게 1993년도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저는 99년도까지 한 거고 손명자 교수님은 이제 이후에도 쭉 계속했던 거고 그래서 1993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1993년도부터 10년간의 세월에 걸쳐서 계속 고쳤은 거예요. 40쪽짜리였던 거를 계속 이제 손명자 교수님 강의할 때는 제가 메모하고 질의응답할 때 메모하고 그래서 예들 같은 거 바꾸고 또 제가 강의할 때는 손명자 교수님께서 메모하고 바꾸고 그래서 매번 교육할 때마다 교재를 고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매주 목요일 금요일 되면 저는 죽어나는 거죠. 토요일 교육하려면 매주 목요일 금요일은 이 책 고쳐 쓰는 작업을 이 그거를 거의 오랜 세월을 해서 몇 차례 걸쳐 고쳐 써가지고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지금 내놔도 그대로 출판해도 제가 볼 때 엄청 좋은 책이에요. 거의 최첨단을 걷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만큼의 이론을 소개하고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한 그리고 가족들 직접 교육을 하면서 가족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예들로 놓고 다 했기 때문에 대단히 실용적인 책이에요. 근데 책들도 다 자기가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태어나는 출생에 무슨 그게 있듯이 책들도 정식으로 출판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 그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느낌인데 이 당시에 2003년도에 사실 저는 제대로 된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싶었죠. 그랬는데 이때가 이제 손명자 교수님께서 막 이제 교직에서 정년 퇴직하시고 이제 뭐 그 당신 연구소를 오픈해서 연구소 재정이 걱정이 될 때였어요.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현재 보면은 인쇄를 사실은 제대로 안 챙겨주는 분위기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출판사에다 맡기면 한 해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인쇄 받고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손명자 교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책은 우리 연구소에서 직접 찍어서 사람들한테 그냥 직접 판매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걸로 우리 연구소의 기본 경비를 좀 충당해야 되겠다 해서 세밀의 심리건강연구소라고 하는 건데 그 연구소 경비로 쓰기 위해서 책을 정식 출판을 안 하고 연구소에서 그냥 출판을 해가지고 사람들 알고 아름아름 알고 이제 붙여달라는 사람한테 붙여주고 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니까 제가 주문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교재로도 쓰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이 못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손명자 교수님께서 뒤늦게 이제 지금 와서 저보고 이제 정식 출판해라 하는데 자, 이제 정식 출판하려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제 생각이 이때하고 바뀌었잖아요. 2003년도하고 이제 2003년도에 제가 책을 한 권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책이 이제 잡초인생이라고 그거는 2013년도에 제가 이제 교직을 퇴직할 무렵 퇴직하면서 이제 심리학기고 뭐고 다 때려치운다 나는 이제 조현병이고 뭐고 다 때려치운다 나는 이제 다 지금까지 했던 일은 다 접고 나는 이제부터 좀 자유롭게 그냥 자연 속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겠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이제 그래도 조현병 쪽에 책 하나 남겨놓고 간다 라고 썼던 책이 잡초인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기획 의도부터 학술적인 책처럼 안 쓰고 우리 내가 주변에 잘 아는 우리 당사자들 예를 많이 섞어가면서 사람들이 정말 평이하게 읽고 마음에 와닿게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당사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에세이처럼 평이하게 쓴 책이죠. 그래, 그 책이 잡초인생이에요. 근데 이 잡초인생은 써놓고 나서 제가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그러니까 써놓고 완전히 A급 출판사에서 출판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21세기 북스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다 넣었다 이제 퇴짜를 받았죠. 그 퇴짜를 받는 과정 중에 이제 학지사라고 심리학 책을 많이 써내는 출판사가 있는데 학지사에서 그 책을 출판을 하자 하는 거를 제가 아이 그 좀 딴 데 제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학지사는 좀 기다리십시오. 내가 저 딴 데 다 알아보고 안 되면 학지사에 출판할게요 하고 계속 유명 출판사에 트라이를 하고 했었는데 안 됐어요. 안 됐고 결국 나중에 대해서 이제 학지사에서 그 중간에 저하고 삐꼈죠. 그래서 학지사에도 못 내고 그러고 있던 참에 그 책의 주인공이 조나단이라고 강호덕이라는 친구들 그 친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몇 년 지나서. 그러니 이 책을 더더욱 출판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할 수 없다. 출판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사이에 썼던 책이 2003년도에 썼던 책이 정신분열병과 가족 10년에 걸쳐서 쓴 책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잡초인생이라는 책도 쓸 때에 석 달 내지 넉 달을 완전히 집중해서 그 책만 썼어요. 그리고 또 뒤에 또 한 석 달 정도를 수정하는 데만 시간을 보냈고 시간 엄청 투자해서 쓴 책이고 잘 쓴 책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두 권의 책이 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식 출판을 못한 거예요. 정식 출판을 못하고 제가 지금 이 다음 카페에다가 올려놔놓은 거예요. 누구나 다 무료로 다운받아서 재본해서 그냥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회원 가입 안 해도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다 풀어놔놨어요. 그래서 뭐 아는 분들은 들어와서 이제 다운받아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정신분열병과 가족 그리고 잡초인생 조금 이따 제가 어떻게 다운받으면 되는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일러드릴게요. 그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그 이야기고요. 그런데 또 하나 잠깐 부연하자면 이게 2003년도, 2013년도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교직을 그만두고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을 쳤단 말이에요. 완전히 교직도 뭐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 거고 안 좋은 일에서 쫓겨난 거고 완전히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단주시설에 가서 2년간 숙식 제공받으면서 무급자원봉사자로 단주시설에서 2년 지내고 뭐하고 인생의 바닥을 완전히 쳤거든요. 인생의 바닥을 완전히 치면서 이제 정신장애인들을 대하는 것도 이전과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완전히 이제 니나 내나가 된 거죠. 그전에까지는 교수라는 신분을 지니고 소장, 나는 소장이고 저거는 이용자고 뭐 이렇게 나는 강사고 저거는 수업 듣는 사람 이렇게 만났지만 이제는 니나 내나가 돼서 이제 당사자들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바닥을 치니까 그전에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다 끊긴 거예요. 학회에서 그렇게 잘 나갔어도 학회에서 찾는 사람 없고 교수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서도 찾는 사람 없고 소위 잘 나가던 사람들 그룹에서는 쉽게 표현한 배정규가 팽당한 거예요. 완전히 넌 이제 인생 뭐 만나봐야 시간만 아까운 존재 취급을 당한 거죠. 그랬는데 완전히 그랬는데 그 시기에 유일하게 저를 찾아줬던 사람들은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면 같이 재우고 나도 그쪽 집에 가서 자고 그러면 그 시기에는 또 이제 상담도 이제 나는 이제 교직도 떠나고 무료 상담 무조건 뭐 언제든지 상담해 준다 무료 상담 뭐 한밤중에 전화가 와도 한 시간 두 시간씩 상담해 주고 집에 가정 방문도 가지고 오면 그냥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상담해 준다 해서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인생의 바닥을 쳐본 경험이 그러면서 이 분야의 자료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최신 자료들을 많이 읽게 됐잖아요. 외국 것들 그러면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때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책을 지금 와서 다시 이대로는 출판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제가 보면은 다른 부분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전에 환청 이 책에만 해도 환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악을 들으십시오 운동하십시오 환청은 듣지 마십시오. 환청이나 망상을 가지고 가족분들이 자꾸 대화를 나누면 환청 심해지고 망상 심해집니다. 대화 나누지 마시고 운동시키고 음악 들으라 하십시오. 했거든요. 그게 효과 없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요만큼 그때 잠시 피하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는 다르잖아요. 환청, 망상 적극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수용하는 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운동하고 음악 듣고 해서 잠시 피하는 방법은 해결 안 됩니다. 예, 지금 와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르게 바뀌었죠. 제가 알게 된 지식이 인터보이스, 그러니까 히어링 보이스 무브먼트,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그 목소리 듣기 운동,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해야 된다. 그쪽 자료들을 많이 읽어봤고, 또 제 경험도 실제로 많이 들어주니까 확실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죠. 당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에서도 이 무렵 간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렇다고 해서 이 무렵에 제 생각이 잘못됐느냐. 꼭 잘못된 거.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볼 때 어떤 책이든지 간에 조현병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저는 어떤 책보다도 더 앞서가는 책이에요. 어떤 책보다도 더 최신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고 더 대처법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놓고 있는 책이 정신분열병과 가족이에요.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정신분열병 책, 조현병 책, 어떤 책하고 비교해도 이 책이 더 좋습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에요. 비록 정식 출판이 안 됐지만, 2년이 그렇게 됐죠, 정식 출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을 이대로 못 내놓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제 생각이 그때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책을 내놓는다면 이 수준에서 내놔야지. 그 당시에 지금 내가 뻔히 갔다가 저 부분 틀렸네 라는 책을 출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러면 출판할 거냐, 제가 책을 쓸 거냐. 책을 쓴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강의하는 것과 책을 쓴다는 건 그래서 세월이 좀더 필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이 마냥 늦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책입니다 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 지식과 실천 방법을 수록한 교재이지만 예를 많이 수록하였고 문장을 쉽게 썼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새로운 관점에서 정신재활, 재기의 철학, 가족의 입장, 가족의 역할. 이게 1부였어요. 그리고 2부 정신분열병에서 병의 특징, 환자의 증상 경험, 병의 원인. 3부 재발 방지에서 약물 치료,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4부 환자와 가족의 생활, 해서 환자와의 대화법, 환자의 생활, 가족의 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중에 보면 요 3부 증상관리 부분에 지금 음성증상에 대한 양성증상에 대한 대처법, 음성증상에 대한 대처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잠깐만 다 분량이 많아서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찾아 들어가서 읽어볼게요. 자, 음성증상에 대한 대처법, 정신분열병과 가족, 제가 쓴 책에서 좀 읽어볼라 했더니 지금 요 노트북하고 인터넷 연결하는 게 지금 바로는 안 돼서 생략하고 제가 그냥 말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감퇴된 정서 표현. 여기에 지금 꽤 211쪽부터 219쪽까지가 꽤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음성 증상. 이게 왜 이렇게 자세히 써놨느냐 하면 우리가 양성 증상은 약이 있지만 음성 증상은 약이 없거든요. 약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도와주느냐라고 할 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공이 들어가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도와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부분 특히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조목조목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크게 볼 때는 음성 증상이라 할 때 너무 막 끄집어내려고 너무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체로 일반적인 원리는 내버려 두면 지나가고 좋아집니다죠. 세월이 흐르면서. 아까 제가 가정했던 것처럼 이게 양성증상, 그러니까 뭐죠? 환청, 망상, 사고장애, 기본적으로 조현병 당사자들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쉬느라고 이 생각이 확 줄어 있는 상태라고 만약에 한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올라오겠죠.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그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분이나 분들이 우리 당사자를 대할 때 보면은 가족분들의 마음이 급해서
너무 막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낫게 하고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조급해 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가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허용해 줄 수 있는 건 허용해 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는 방법. 먼저 하나, 감퇴된 정서 표현. 실제로 본인 자신이 감정을 잘 못 느껴요. 좋아도 좋은 것도 잘 못 느끼고, 슬퍼도 슬픈 건 잘 못 느끼고, 감정이 무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정이 좀 무뎌져 있고, 표현도 무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끼는 것도 무뎌져 있고 표현하는 방법도 무뎌져 있어요. 대화를 나눌 때 얼굴에 표정 변화가 없이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화를 해요. 손짓도 없고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 감퇴된 정서 표현하고 관련해서는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자신이 정서 표현이 없다는 것을 잘 모른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셀프 모니터링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지금 말할 때 단조롭게 말하고 있다, 말할 때에 감정이 없이 말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잘 모른다, 잘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코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했는데, 아 좋을 때 어떠니, 좋아요. 그러면 그냥 좋아요 하면 남들은 네가 좋은지 그걸 잘 모른다. 그러니까 좋아요라고 할 땐 톤을 한 톤 높여서 아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웃을 때 좋아요 하면서 얼굴에 표정이 아무것도 없으면 남들이 잘 모른다. 그때 가능하면 활짝 웃는다는 입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자꾸 요거를 코치를 해주면, 그렇다고 너무 자꾸 지적해 대면 그것도 골치 아프고, 그게 아니라 환기를 시켜준다는 거죠. 자, 목소리 한 톤 높게 한번 해보자. 자, 얼굴 표정 좀 활짝 한번 웃어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환기를 하면 이게 좀 나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연극 배우들이나 뭐 이렇게 감정 표현하고 하는 거를 좀 연기 지도하듯이 이렇게 한번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게 있으니까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서로 대화 나누고 할 때 표정 같은 거를 찍어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오, 내가 저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셀프 모니터링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관찰하고 체크해서 스스로 의식적으로 요거를 좀 더 높이려고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감퇴된 정서 표현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뭐 이런다고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가족들이 당사자 대할 때 재미가 없어요. 가족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할 때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생생하게 살아있게 해주면, 뭐 목소리도 그렇고 뭐 표정도 그렇고 손짓도 그렇고 좀 더 생생하게 살아있게 해주면 좀 가족들 간에도 조금 더 유리하겠죠.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 할 때도 조금 더 유리할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연기 지도하듯이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코치를 해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무의욕증.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려 하는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무것도 안 하려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라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자, 산책 가라. 안 가요. 절대 안 가죠. 스스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위해서 원래 좋기는 사례관리사가 있으면 제일 좋죠. 사례관리사들이 옆에 딱 달라붙어서 매일처럼 집에 찾아오든 아니면 센터 같은 데를 데려다가 탁 갖다 놔놓으면 그때부터 붙어서 뭔가 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움직여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례관리사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이 지금 생판 이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무의욕증을 볼 때. 그리고 무의욕증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정리를 좀, 제목만 정리해 둔 거예요. 책에 나오는 것. 무의욕증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가족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환자를 끼워줘야 된다. 자, 가족들이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일, 저 일, 저 일 벌리려면 가족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활동에 끼워준다는 건 뭐냐면, 가족이 산책 가려고 할 때 니도 같이 산책 갈래
물어보는 거죠. 가족이 영화라도 한 프로 보러 갈라 할 때, 니도 영화 보러 갈래? 가족들이 외식하러 가려고 할 때, 니도 같이 갈래? 가족들이 뭐, 뭘 하려고, 어디, 저, 가족들이 다른 엄마들 모임이라든지, 뭐, 모임 있는데, 그 애 데리고 가도 되는 자리 같은 거 갈래? 이런 교육 같은 거 올 때 갈래? 이렇게 가족이 움직이는 데에 갈래라고 물어서 본인이 간다 하면은 끼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다니라. 요 소리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일상적인 활동에 환자를 끼워줘야 된다. 자, 기본 원리가 뭐냐면 항상 이게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건 뭐를 하건 지를 위해서 내가 싫은 거를 지한테 그게 도움이 되니까라고 억지로 하게 되면 내가 오래 못해내요. 내가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못해요. 운동 같은 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수영하는 게 좋고 헬스 같은 거는 별로 취미가 없는데 지를 위해서 헬스장에 하고 지가 헬스하고 싶다니까 내가 헬스장에 등록해서 같이 하려면 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환자한테 맞춰주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가족이 내가 하는 일에 지를 그냥 동참하게 해주는 지가 같이 할 수 있게끔 지를 끌어들이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지한테 내가 맞춰주는 방법이 아니라 나한테 지가 따라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항상 미리 예고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할라 하는 애들일수록 자 어디를 같이 갈래 할 때 일주일 뒤에 다음 주 무슨 요일에 일주일 뒤에 내가 어디 갈 건데 그때 너도 같이 갈래 또는 이렇게 미리 더 던져야 돼요. 자 이발을 한다. 이발하는 것도 바로 안 돼요. 목욕하는 것도 바로 안 돼요. 오늘 당장 같이 목욕 가자, 같이 이발하러 가자. 불편해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 음성 증상이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요건 음성 증상만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때문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머리 감는 거 하나가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양치질하는 거 하나가 엄청 힘든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아무것도 뭐든지 몸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오늘 목욕하자, 지금 목욕하자, 지금 양치해라. 무지무지하게 부담이 돼요. 지금 양치해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따가 자기 전에는 양치를 하고 자라 라든지 아니면 밥 먹고 나서 바로 양치하게 만들라 하면 미리 점심 때쯤 한 서너 시쯤 되면 이따가 저녁 먹고 나면은 양치를 하자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자기가 아 그때 되면 미리 이렇게 듣고 나면 그때 가서 하자 하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덜 하거든요. 항상 미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머리 깎으러 가는 거 하나도 한 일주일 전부터 자 다음 주 무슨 요일 되면 머리 깎으러 같이 가자 이야기하고 또 전날 돼서 또 한 번 내일은 머리 깎으러 가자. 아침에 일어나면 이따가 오후에 머리 깎으러 가자. 해놓고 오후에 돼서 가자 해야 돼요. 그러면 수월하게 그나마 따라 나서지는데 갑자기 네 머리꼬리 그게 뭐고 당장 같이 이발하러 가자 이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항상 미리 예고해라. 시간 여유를 많이 두고 예고할수록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환기시켜주면 좋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와 함께 규칙적인 취미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늘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겁고 좋아야 돼요. 가족이 그래야 환자가 엄마 옆에 따라 붙어요. 아무리 어디 뭘 배우러 다니는 게 좋고 뭐 하러 다니는 게 맨날 갔다가 같이 다니는 게 고되고 힘들면 안 다닐라 하죠. 항상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 즐겁고 좋아 이게 돼야 되거든요.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 즐겁고 좋아. 그래서 한데 요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기획력이 거기에다가 또 미리 예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 매주 하는 규칙적인 활동 아니면 매일 하는 규칙적인 활동 매일 하는 취미활동 아니면 매주 한 번씩 하는 취미활동을 몇 가지를 이렇게 배치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하면 재미있는 취미활동을 규칙적으로 배치해 두십시오.
하나씩 도입해야 되죠. 하나씩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무지 힘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자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는 환자가 이전에 즐기던 취미 활동을 확인한다. 보통 보면 우리가 병이 걸리기 전에 좋아했던 거는 나중에 발병하고 나서도 이후에 대해서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병 전에 농구하던 거를 좋아했는 애가 있는데 옛날에 이거 사례관리시킬 때 이야기에 제자를 붙여서 사례관리시킬 때 농구하던 거를 좋아하던 애가 있는데 다시 움직이게 할 때 처음에는 이 여자인데 가정 방문을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데 처음에 상담을 본인이 거부하니까 처음에는 상담 선생님이라고 하고 들어갔는 게 아니라 컴퓨터 선생님이라고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야가 이제 애가 학교 다니다가 발병해서 병원에 가고 중간에 휴학하고 했는데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지 걱정이 이제 컴퓨터를 잘 못하는 게 걱정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제자를 하나 돈을 주십시오 해서 이제 사례관리사로 투입을 시키면서 컴퓨터 선생님이라고 상담 선생님으로 들여보낸 게 아니라 컴퓨터 선생님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고생했죠. 자기도 잘 모르는 컴퓨터를 자기가 미리부터 해서 오늘 진도 요거 나가겠다 이제 정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익혀서 그러면 들어가는데 가급적 컴퓨터는 최대한 적게 가르치고 말을 자꾸 붙여라.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선생님인데 가서 컴퓨터 잠깐 가르치다가 계속 후다를 이제 떠는 자꾸 뭘 묻고 말하고 이제 그러니까 한 10분 컴퓨터 가르치고 한 1시간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방식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붙이는데 그래 야가 발병하기 전에 뭐를 좋아했나를 좀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발병하기 전에 농구를 좋아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네가 들어가면 자꾸 농구 이야기를 화제로 꺼내라. 그 지가 농구 이야기를 화제로 꺼내려 하니까 이 여자의 대학원생인데 지가 이제 농구에 대한 기사들을 검색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 선수 이름도 익혀야 되고 뭐도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제 그리고 해서 이제 농구에 대한 화제를 꺼내니까 이제 화제에 이제 자꾸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농구 경기가 있을 때에 되면은 집에서 그 집에서 텔레비 같이 농구 중계 같은 거를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컴퓨터 가르치러 들어가서 컴퓨터 잠시 가르치는 척 하다가 텔레비 농구 이야기 해가지고 아 농구 오늘 하는데 보자 해서 집에서 같이 텔레비 농구 경기 보고 오고 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결국 이제 목표를 농구장에 이제 농구 보러 같이 가는 거까지 해서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결국 나중에 이제 농구 보러 같이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옛날에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자기가 좋아했던 걸 자꾸 있으면 그걸 화제로 자꾸 꺼내야 된다. 옛날에 좋아했던 건 뭐든지 다 좋아요. 좋아했던 활동도 좋고 좋아했던 장소 가는 것 자체로 도움이 돼요. 좋아했던 사람 만나는 걸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옛날에 좋아했던 거를 다시 접하게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서 실천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머리 깎으러 가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샤워 한번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 자체가 엄청 힘들다는 거를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요거를 작은 단계들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간에 작은 단계들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매일의 생활을 가능하면 규칙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너무 강제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억수로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조금씩 매일매일 이 생활에 기본적으로 오전에는 뭐를 한다 아니면 오전에 늦게까지 자는 놈 같으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면 산책을 간다,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생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하는 거죠. 옛날에 뭐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하루하루가 즐겁게 생활하는 것 그 다음 미래가 희망적인 것 이런 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가정의 미래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들이 보통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잘해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걱정을 많이 해요. 나중에 내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근데 스스로 앞으로 내가 노력해서 뭘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미래가 대단히 중요해요. 지가 느낄 때, 아,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와,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내 평생 먹을 거 다 만들어 놓겠네. 이런 기대가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자, 그 다음에,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점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저렇게 사이좋게 살고, 뭐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덤만 가도 되겠다. 우리 집에 엄마 아빠가 알아서 잘해줄 것 같다. 이런 게 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흔히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애들한테 독립심을 키워주겠다고 지가 평생 저렇게 갔다가 안 일어서면 어떡하나 싶어서 자꾸 위협하고 협박하고 네 혼자 살아야 된다. 엄마 아빠 죽으면 네 어떻게 할래? 정신 차려야지. 그다음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자꾸 위협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전략은 본인이 그냥 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나는 그냥 평생 그냥 편안하게 먹고 놀고 그냥 살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마음이 부근해지면 엄마 아빠 그냥 믿고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애들이 일어서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미래가 내는 스스로는 할 자신이 없지만 아 우리 집이 앞으로는 지금은 우리 집이 여기 살지만 나중에 한 5년 뒤에 되면 우리 집이 전원주택으로 해서 멋진 데로 이사 간다고 엄마 아빠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그게 내 머릿속에 한 5년 뒤에 난 전원주택에 가서 아, 이렇게 살 거야.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희망이 없지만 부모님 가정의 미래가 이게 자꾸 이제 되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애들한테 자꾸 들려줘야 돼. 우리 집이 지금 이래 살지만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이렇게 살 거야. 10년 뒤에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엄마는 나중에 5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아빠는 5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 거야. 자꾸 이렇게 이후에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밝다는 거를 자꾸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앞에 돌아가서 갑퇴된 정서 표현. 자,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무의욕 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무언증. 말에 말수가 적은 것. 그래서 점점 말수가 적어서 결국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 이럴 때에 아무리 말수가 적어도 그렇죠. 항상 지가 하고 싶은 말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때 자꾸 말을 할 수 있게끔 귀를 기울여 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많이 하겠다는 지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주고 그 다음에 너무 심각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무언증이 있을 때 참 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아무것도 대화거리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 당사자들이 집에만 매일처럼 있고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어제의 생활이 오늘의 생활이고 오늘의 생활이 뭐고 아무 이야기거리가 없는 뭐 텔레비 보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거리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디 한 군데 구경을 하러 갔다. 좋은 경치 바닷가를 구경을 하러 갔다. 갔다 오고 나면 이야기거리가 있잖아요. 어디를 뭐를 하는데 뭐 한번 뭐 축제 같은 걸 하는 걸 한번 보러 갔다. 맛있는 맛집에 뭐를 먹으러 갔다 왔다. 그러면 이야기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이 말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 한편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경험을 풍성하게 해줘야 돼요.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게 해주면 화제거리가 자꾸 생겨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려다가 살짝 지나갔던 게 애가 말이 없으면 부모가 좀 수다스러워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심각한 이야기로 네 앞으로 어떡할래 뭐 뭘 자꾸 가르치려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그냥 내가 재미있었던 일들 내가 드라마 연속극 봤던 일들 이웃집 아줌마하고 이야기 나눴던 이야기들 이런 거 그냥 쟤한테 수다를 자꾸 떨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인식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음성 증상에서의 무언증은 뭐냐면 자 무언증은 여러 가지로 오는데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무언증도 있어요. 화가 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울해서 진짜로 우울해서 세상 만사 다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약물 부작용 때문에 이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약물 부작용은 기본적으로 몸으로 온다. 몸이 힘이 쭉 빠져 있는 거예요. 입 하나 떼는 것도 지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 무언증의 음성 증상에서의 무언증은 뭐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뭐 물으면 묻는 말에만 간신히 답하라는 거지 이어서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언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무언증이라 하더라도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무언증이면 그건 음성 증상은 아니죠. 그건 음성 증상이 아니에요. 그건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건 화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울 증상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우울 증상 자체가 1차적인 거니까 이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고, 약물 부작용 때문에 말 안 하고 있으면 약을 어찌됐건 좀 줄여주든지 해서 몸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말하는 음성 증상에서의 무언증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화제거리가 생각나는 게 없어서 말을 안 한다, 머리가 텅 비어서 말을 안 한다, 그건 머리에다가 내용물을 채워줘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면 말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묵회감증, 즐길 줄 모르는 것, 이런 것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즐겁고 해도 즐길 줄 모른다. 자, 이거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단순히 이거는 즐거운 거 아니냐, 이거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코미디, 개그. 저는 솔직히 표현해서 요새 개그 프로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젊은 애들의 개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그 프로그램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보면 막 젊은 애들은 그거 보고 재밌다고 웃는데 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재미있다라고 하는 게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개그 프로를 본다, 코미디 프로를 본다, 그 무조건 재미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이 심하게 왔을 때는 개그 프로 보면은 전혀 아무리 웃기는 이야기라도 전혀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경우에는 코미디 같은 거 보면 오히려 화가 나요. 전마들 뭐가 좋다고 이렇게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네가 왜 안 즐겁냐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테레비를 못 보던 시절에 정말 많이 힘드니까 우울증이 심하게 오니까 테레비를 못 보던 시절에 처음에 단 하나 테레비 볼 수 있었던 게 제가 교통사고 사망사고 내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죄책감이 오고 우울증이 우울감이 오니까 아무것도 테레비를 처음엔 테레비를 전혀 못 봤어요. 테레비 자체가 소음이에요. 완전히 테레비를 전혀 못 봤는데 그 다음에 유일하게 조금 볼 수 있었던 테레비가 불교 방송. 원래 제가 불교 성향이 있고 죄책감을 심하게 느낄 때고 하니까 불교 방송은 보면 보겠는데 다른 건 전혀 못 보겠는 거예요. 불교 방송이 계속 빠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빠지냐면 천주교 방송, 기독교 방송, 종교 방송은 볼 수가 있겠는데 딴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종교 방송이 좀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되니까 나중에 뉴스 좀 볼 수 있었는데 끝끝내 못 보는 게 뭐냐면 쇼프로.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게 즐겁고 한 거지만 그 무렵엔 노래가 전혀 안 즐거워요. 노래 보는 게 소음이에요. 노래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막 가수들 무대 노래 프로, 쇼 프로 못 보고 코미디. 코미디가 가장 난해한,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가 제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이것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흔히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코미디가 재밌고 쇼 프로가 재밌지 그 무슨 불교 방송이 재밌다 하느냐, 다큐멘터리가 재밌다 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마다 그 상태에 따라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회감증이라고 이렇게 잘 못 느낀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코미디 보고 당연히 쇼 보고 당연히 지금처럼 이렇게 농담하고 뭐하고 외식하고 하면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다면 외식하는 거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이빨이 되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본인이 그냥 조용한 데 가서 그냥 자연 속에, 특히나 이 우리가 병이 많이 심할수록 자연을 자주 접하는 게 좋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게 갖는 그 자체의 치유력이 있어요. 자연 속에 산에 가서, 산에서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있다, 그 산책을 한다. 똑같이 산책하더라도 도심에서 산책하는 거하고 산 속을 산책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을 많이 접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또는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그런 편안함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무쾌감증이 있을 때일수록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본인이 좋아하는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그냥 자연 속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럼 자연 속에 가만히 앉아 있게 해주는 게 그런 감정이 살아나요. 네, 그런 게 좋은 방법입니다. 무사회증. 사람들 안 만날라 한다. 당연히 안 만날라 하죠. 사람들은 어떨 때 만날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도 그래요. 내가 잘 나가면 사람들 만날라 해요. 동창회도 갈라 하고, 친척들 모임도 갈라 하고, 어디도 갈라. 내가 못 나가면 못 나가, 내가 인생이 망고졌으면 망고졌을수록 사람들 만나는 게 끔찍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 부도가 났다 등등 하면 사람들 안 만나고 지내잖아요. 안 만나는 게 그 시기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은 시기도 있고, 안 만나고 지내는 게 좋은 시기도 있어요. 1년 내내 아무도 안 만나고 지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만나서 도움이 될 때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를 반겨주고, 그 사람과의 접촉 경험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즐겁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모임을 가도 그런 모임을 가야 되고, 그래서 만나고 나면 항상 좋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런 모임을 가야 돼요. 만나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 자존감을 내려가게 만드는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에 부모들이 자꾸 애를 강제로 친척 집에 하고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친척 온다고 강제로 나와서 인사해라 뭐 이런 거. 아, 천만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애가 조현병에 있다 좋을 때, 내가 이 애 낫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친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명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절에 제사 지내러 안 가도 돼요. 명절에 친척들 안 만나도 돼요. 누구 생일이다, 누구 제사다 뭐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누가 집에 와도 집 방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도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친척들의 큰 단점이 뭐냐 하면, 만나면 꼭 입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왜 그렇게 지내느냐, 뭐에 꼭 이렇게 입대해서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사회증이라 해서 아무나 그냥 막 붙여주려고 무조건 사람들 만나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좋아지느냐 하면, 결국 이건 사람이, 이것도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게 다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것도 뭐 마음의 작동이 움직이는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건데, 이때에도 항상 한결같은 원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오면 아무 마음의 에너지가, 의욕이 없던 게 의욕이 좀 올라오고 또 생각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자극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장소를 가도 좋은 데를 가야 되고, 활동을 해도 나한테 좋은 활동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 여럿 있는 소속 집단이 결국 생기면 도움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철저한 기본 원리는 좋은 사람은 만나고, 싫은 사람, 나 피곤하게 만든 사람 만나지 마라. 이걸로 가야 돼요. 활동도 좋은 거는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마라.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게 차차 호전이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잘못 계획을 잡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노? 지 힘든 거라도 갖다 이렇게 해야지. 그 계획을 부모가 다 세우고, 하루하루의 생활 계획을 부모가 다 세우고, 걷다가 강제로 막 끼워 넣어가지고 아침에 억지로 깨워서 어디 데리고 가고 뭐 하고 뭐 이거를 재활이라고 하는 부모들이 꽤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부모님들 중에 부모님이 목표 잡고 계획 세우고 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싫어하는 데라도 가서 자꾸 지가 해야 단련이 되지 하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계획은 항상 본인한테 물어봐주고 의논하고, 본인이 스스로 계획을 잡게 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게 하고, 혼자 못할 때 옆에 같이 해서 거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가 가게 하고 나는 뒷받침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랬을 때 이 기본 원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라.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만나기 싶은 사람 만나지 마라.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마라. 가고 싶은 데만 가고 가기 싫은 건 하지 마라. 이게 기본 원리가 돼야 돼요. 항상 좋은 거를 그러다가 보면은 차차.
차 이런 상태에서 회복되어 나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정신분열병과 가족책 다운받는 법. 이제 이게 원래는 인터넷이 되면은 이제 인터넷을 켜고 이제 쭉 들어가 시범을 보이면 설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니까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다음 카페 사라의 열쇠라고 하는데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인터넷 다음에서 사라의 열쇠라고 치시면 돼요. 아니면 제 이름 배정규만 쳐도 이 카페는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사라의 열쇠.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 이렇게 게시판이 왼쪽에 사라의 열쇠 들어가면 이게 이제 사라의 열쇠 들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이 밑에 게시판이 쭉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밑으로 왼쪽에 쭉 게시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게시판 목록에 조금 내려가서 보다가 보면은 신입회원 안내 하는 큰 타이틀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 신입회원 안내라고 하는 큰 타이틀 밑에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가면 필독책 세 권, 동영상 11편 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필독책 세 권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썼던 정신분열병과 가족 2003년도에 쓴 책, 그 다음에 잡초인생 2013년도에 쓴 책, 그 다음에 미국의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그 조현병 당사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리커버리에 대한 책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자문기구의 자문위원도 맡고 있는 엄청 유명한 분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분이 쓴 회복에 대한 얇은 책이에요. 안 두꺼워요. 한 7, 80페이지쯤 되나? 한 그 정도 되는 7, 80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책하고 그렇게 제가 책 세 권을 올려놨어요. 그 책은 서초 열린 세상 하는 곳에서 번역한 책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냥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그냥 집게로 집어서 보셔도 되는데 이왕 다운받으셨으면 아무데나 가서 재본해달라 하면 출판 인쇄소들 가면 재본해 주니까 그 재본을 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인쇄소에다가 그냥 파일만 주면 재본해달라 하면 인쇄소에 재본해 주죠. 그냥 동영상 11편 하는 게 있는데 동영상 11편은 뭐냐면 이 중에 10편은 옛날에 2007년도경일 거예요. 성신여대에서 한번 교육부에서 연구비를 따가지고 그 연구비로 동영상 10편을 찍은 적이 있어요. 이쪽 그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 교육용으로 10편을 한 편이 1시간 분량쯤 되는데 그 10편 중에서 당시에 4편을 저한테 부탁해서 4편은 제가 찍었고 그 다음에 한 편은 이용표 교수가 찍었고 또 두 편은 정신과 의사가 약물치료에 대해서 하고 찍었고 또 나머지 뭐 다른 분들이 찍고 해서 총 한 10편 찍은 건데 그 동영상 10편하고 나머지 한 편은 제가 뭘 더 붙여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동영상 11편 해서 요게 제가 볼 때에는 누구나 우리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꼭 봐줬으면 하는 거예요. 뭐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요새 유튜브에 동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고 뭐 또 글도 여기저기에 많이 써놓고 있고 하지만 요거는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들 그래서 특히나 초발 가족들이라든지 하면 초발 가족들이랑 이쪽 분야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분들 아직 체계적으로 가족 교육을 받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 요거를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요번에 이 초급 과정 교육을 하면서도 제가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는 교육을 하면 그 책에 쓰였다시피 병부터 시작해서 다 짧게 훑더라도 쭉 훑었어요. 약물치료도 그렇고 옛날에 그때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제가 거의 매주 토요일날 교육할 때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요즘에 제가 강의할 때는 역경을 통한 성장 강의도 그렇고 지금 요번 초급 과정에서 7번째 지금 오고 있으면서도 강의에서 그냥 딴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는 다 제껴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책에 여기에 쓰인 이런 내용들 이 동영상 이 내용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안다고 치고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약을 안 먹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을 먹어서 이득은 뭐고 손해는 뭔지 약을 먹으면
약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작용하는지 뭐 등등 이런 약물에 대한 내용도 안다고 치고 생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뭐 그 많은 것들 다 그냥 기본적인 조현병이 뭐냐, 조울증이 뭐냐, 약은 왜 먹느냐, 재활은 재활기관 같은 데는 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안다고 치고 제껴놓고 지금 보니까 너무 답답한 정말로 우리가 시각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데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 기초 교육은 다 제껴놓고 그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가족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차 다음에 내가 다시 이 과정을 교육을 할 때는 기초 교육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족분들이 의례껏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고 계시네. 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어쨌건 이 책을 다운받아 재본하셔서 이 책 세 권을 꼭 읽어보십시오. 이게 기본입니다. 이야기예요. 동영상 11편 시간 내서 꼭 한번 보십시오.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는 요거 빼놓고, 제 강의 빼놓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마인드포스트.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눈 뜨면 우리는 뉴스 보잖아요. 테레비 뉴스 보잖아요. 그리고 신문도 보고 아니면 요새 스마트폰으로도 신문 기사 검색해서 읽잖아요. 저는 조현병 당사자. 그리고 조울증 당사자, 그리고 조현병 가족, 조울증 가족들은 마인드포스트 신문 기사를 가능하면 계속 검색해서 자꾸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인드포스트. 그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올리는 촛불 배정규 하면 제가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 지금 한 150편 이상 올렸죠. 그걸 쭉 보실 수 있지만 촛불 배정규. 검색하지만 배정규만 검색해도 제가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조은의 마음약국 하는 것도 유튜브 상당히 괜찮아요. 그건 조울증에 초점을 둔 건데 괜찮고 요새는 이제 괜찮은 곳들이 차차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검색해서 공부를 하십사.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어찌됐건 조현병 가족분들, 조울증 가족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나오고 박사라도 소용없어요.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는 우리의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단 한 줄도 가르쳐 준 게 없어요. 박사라도 조현병 조울증에 관한 한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단 한 줄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 단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조현병 조울증에 대해서. 내 인생 경험을 통해서 조현병 조울증을 이해할 수 있느냐?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한 친구들이라고요. 그걸 지금 내가 아무리 세상을 훌륭하게 살았어도 내가 뭐 지금 국회의원이든 내가 회사의 대기업 사장이든 내가 인생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자수성가했다 하든 관계없어요. 내가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험을 단 한 번도 경험 못해봤어요. 뭘 가지고 내가 지금 내 자식을 돌보느냐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답답한 거는 부모님들이 공부한 바가 없는데 단 한 줄도 공부한 바가 없으면서 요만큼도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의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것도 없고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부모님들 중에는 공부할 생각을 애초에 안 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다 안다. 알기는 뭘 알아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 특히 답답한 내 자식은 내가 매일처럼 내 자식을 내가 모르겠네. 내 자식을 내가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머님들이 자기 자식을 겉모습만 보고 있지 그 자식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전혀 모르는 10년을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도 엄마가 자식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로 허다해요. 부모라서 자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식의 겉모습만 보고 있지 자식의 말에 귀를 안 기울였는데 어떻게 자식을 아느냐고요. 자식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아볼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야.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현병, 조울증 부모님들은 이 병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당사자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당사자들도 자기 경험밖에 없는데 이 경험밖에 없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나의 경험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되게 이상한 놈인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경험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경험인지
이거를 자기가 잘 활용하면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더라.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이 경험을 내가 억수로 이상한 짓을 했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경험이 남들이 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게 이 속에 그 보물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경험을 잘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보물이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두고 왜 공부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알 텐데 공부를 하면 부모님은 공부를 하면 자식을 이해할 수가 있고 잘 도와줄 수가 있고 애들은 자기가 병을 앓았던 당사자들은 공부를 하면 자신의 이 경험을 활용해서 자기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들을 하십시오.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 요새는 유튜브 좋아서 이제 검색하면 잘 검색해서 볼 수 있어요. 요새는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공부, 그래서 부모님들도 맨날 애를 고치려는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꾸 애만 병원에 가라 그러고 애만 상담받아 그러고 애 보고 뭐 동영상 봐라 하고 천만의 말, 먼저 해야 되는 건 부모님이에요. 애가 먼저. 그리고 애 하나가 바뀌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바뀌면 애는 저절로 바뀌어요. 부모님이 내가 공부해서, 아, 내가 공부해봤더니 이렇구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애를 대하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애를 대하는 말투가 달라지고, 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시면, 2, 3년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고 먼저 앞서가요. 이런 모임에도 먼저 오시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2, 3년 지나면 당사자가 저절로 쫓아와요. 하라 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사자가 상담받았으면 싶으면 부모님이 먼저 상담받으셔야 돼요. 당사자가 동영상 보고 공부했으면 싶으면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항상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따라와요. 왜? 부모님이 먼저 하시면 당사자가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우리 아빠가 왜? 전에하고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거 믿어도 돼? 이거 진짜인가? 지금 일부러 바뀐 척 하나? 나한테 잘해주는 척 하나? 물음표를 붙여요, 처음엔.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진짜로 바뀌면 애가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네? 우리 아빠가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가 요새 무슨 책 보나? 엄마가 무슨 동영상 보나? 요새 우리 엄마가 어디 다니지? 아빠가 어디 다니지? 나도 거기 한번 가볼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 입에서 나도 그 책 한번 볼까요? 애 입에서 나도 그 동영상 한번 볼게요. 나도 거기 뭐 교육받으러 나도 한번 같이 가도 돼요? 나도 상담 받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먼저 바뀌어요. 부모가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부모가 먼저 바뀌면 애들이 2, 3년 지나면 애들이 저절로 따라와요. 부모님이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하여튼 당사자들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의 경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또 범하는 오류가 우리 당사자나 가족들은 직접 경험자인데 특히나 당사자들은 직접 경험자고 우리 소위 책으로 배운 그 전문가들은 직접 경험 전문가고 당사자들은 책으로 공부한 전문가들은 간접 경험 전문가예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경험 전문가와 간접 경험 전문가 우리 당사자들도 전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전문가예요. 여기는 학위를 가진 전문가고 여기는 경험을 했는 전문가고 이 경험을 한 이 전문성이 결코 떨어지는 전문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 당사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 하나가 있어요. 당사자들 중에는 내 경험 하나를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같은 조현병이라도 서로의 경험이 달라요. 또 일어서는 방법도 같은 조현병이라도 내가 일어선 방법과 각자가 자기신의 성격과 취향이 있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내 경험을 가지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럼 좋아진다. 또 너무 일반화시켜서 내 경험만 가지고 남들이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잘 들어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 판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자꾸 설득하는 거 이건 누가 잘하는 거냐면 기존의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존의 전문가들이 자기가 읽은 책만 가지고 그게 옳은 걸로 믿고는
당사자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생각 안 하고 조금 듣고는 판단해버린다고요. 아,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조금 듣고는 막 이래라 저래라 라고 자꾸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 가슴이 갑갑한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방법을 자꾸 나한테 강요를 하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도 이렇게 판단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 하나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놓고 남의 말을 무조건 내 식으로 판단하고 무조건 남한테 충고하려고 설득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하면은 다른 당사자 입장에서 가슴이 갑갑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건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도움이 되는 방법은 그러니까 당사자라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뭐가 옳은 거냐 하면 항상 도움이 되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바로 본인이죠. 전문가 입장에서 내 눈앞에 있는 이 당사자, 가족 입장에서 내 애, 그리고 다른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이 당사자, 그 사람이 답을 갖고 있는 게, 내가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답을 갖고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답은 항상 그가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것도 그고. 다만 경험을 다 했는데 본인은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줄 이야기는 그걸 자기가 자기 말 다 털어놓게 해서 말하는 가운데 지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3살짜리라도 지가 선택해야 돼요. 애도 스스로 지가 선택한 거 할 때 즐겁고 행복해요. 그것처럼 당사자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내가 보기에 바보처럼 보이는 당사자라 할지라도 지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지 돼요. 스스로 선택할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항상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 경험을 쉽게 다 털어놓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가 뭐든지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했는 거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필요해 도와달라면 도와달라는 부분 내가 도와주고 항상 본인이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표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가족분들이 보면 채점표 갖고 자꾸 당사자를 오르니 그러니 좀 잘하니 못하니 하고 내 마음속으로 채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본인이 하는 게 옳은 거고 본인이 하는 게 잘하는 거고 나는 그거를 뒷받침해주고 웬만한 건 다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허용해주고 이럴 때에 당사자들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내 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약 먹는 것도 그래요. 약 먹는 것도 절대로 강요하면 안 돼요. 약을 왜 먹는 게 중요한지 우리가 자료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동영상을 보라고 알려도 줄 필요가 있고 또 내 경험에 따라서는 약을 먹어서 내가 참 이런 도움을 받았다라고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약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선택은 본인이 한다. 나는 정보만 제공할 뿐이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무조건 당신 약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기 싫어할 때는 먹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충분히 본인이 표현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갔다가 나는 절대 안 먹겠다 하면 그래 알았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되고 내 인생 잘 살아가면 되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